상어가 된 개구리 왕자처럼 생긴 1호선, 5호선, 3호선 타고 오는데 일이 힘든 건 괜찮아도 사람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없거든요. 나도 이제 코딩에 소질이 좀 있나? 하와이안 셔츠 입고 계셨는데 대표님부터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바로 AI에서 학예 인턴 중인 데니스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안나이고 인천대 중어중고학과에서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범스테드입니다.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서 재학 중이고 바로 AI에서 인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비즈니스 플래닝팀 BP팀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과 AS 정책과 과정을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래닝팀으로서 그 안에서 영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 팀에 소속되어 있고 하드웨어 사용량을 측정하는 웹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AI는 OJT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이제 실무로 넘어가는데요. 두 달 중에 한 달은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 나머지 한 달은 각 부서에 들어가서 특화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용덕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이용덕 대표님을 사진으로만 봤었어요. 그때 봤을 때는 사진이라서 그런지 이제 차려입으시고 이제 세미정장으로 이런 모습 만 뵀다가 회사에 오신 걸 보셨을 때 정말 좀 자유로운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하얀색 반바지랑 하와이안 셔츠 입고 계셨는데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첫날에 사장님의 회사 소개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아주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뭔가 뮤지컬하면 잘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프트웨어 팀의 클로이님, 날리암님이 항상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도 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셔도 다 찾아봐서 저한테 알려주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되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 녀석 참 열심히 했다 라는 성실한 직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이제 배운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성실도는 정말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사람이 봤던 거를 측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성실한 직원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센스가 있는 직원이 되고 싶어요. 뭔가 시키려고 하면 자르륵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중에 따로 봤을 때도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와, 그거 너무 어려워요. 리안은 약간 상어가 된 개구리 왕자처럼 생긴 느낌이 있었어요. 상어가 된 개구리 왕자처럼. 소프트웨어 팀에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팀원들은 전부 다 코딩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세팅을 하는 도중에 팀원들이 저를 도와줘가지고 제가 스스로 코딩을 이해하고 스스로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그게 너무 뿌듯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나도 이제 코딩에 소질이 좀 있나? 비즈니스 플래닝 팀에서 했던 교육에서 저희 1조화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목표라는 그 문장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정의를 적는 과정에서 두 명은 어떠한 목표라고 하는 의견과 사업의 목표라고 딱 특정하게 적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이걸로 정말 20분 동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생활 패턴이랑 취미가 되게 바뀐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제가 지금 운동을 같이 시작해가지고 매일 6시 반에 일어나서 일하고 퇴근하면 2시간 운동하고 그래서 밥 먹고 자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건강해진 기분이 항상 들고 있어요. 인턴 전에는 저에게는 그냥 컴퓨터는 그냥 찾거나 작업하거나 이런 용도였는데 TP팀에서 배웠듯이 사양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컴퓨터나 기계를 볼 때 저거의 이제 GPU는 몇일까? CPU는 좀 어떨까라는 상세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예상했었어요. 딱 각 잡힌 사무실과 부장님, 차장님께 나뉜 이런 모습들 업무와 상관없으면 좀 많이 대화를 안 하는? 뭔가 독서실처럼 조용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직원 간의 관계가 살짝 딱딱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옷도 포멀하게 입어야 될 것 같고 진중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로 A 와서는 이제 그 환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그런 예상이 좀 깨졌던 게 서로서로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저의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되게 잘 아는 느낌이어서 좋았고 그 영어 이름을 썼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스타트업의 느낌이랄까요? 여기는 대표님부터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더운데 반바지 입으면 안 될까를 고민 많이 했었는데 대표님을 보고 자연스럽게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되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일이 힘든 건 괜찮아도 사람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든 직원분들이 다 편하게 대해주시고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이 좋다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웨이의 장점은 이제 부서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와 이제 교류가 많이 없는 회사들과 사업체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딱 보기만 해도 다른 부서들끼리 얘기를 계속하고 지속되는 이제 회의와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게 정보에 막힘이 없다? 사람의 부족, 인원의 부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바쁜 일들이 많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들이 좀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이 좀 힘들고 밥값도 살짝 비싸요. 위치가 수서역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좀 힘들고요. 1호선, 9호선, 3호선 타고 오는데 AI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냥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대세다라고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 대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려면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배웠고 BP팀에서 일을 하면서 아 이제 생각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 속에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크게 배운 게 사소한 것으로도 정말 의견이 나뉘고 그게 좀 길게 토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할 때는 의견이 안 맞거나 이러면 그냥 넘어가거나 그런 걸 표현을 안 한 적이 많아가지고 사소한 의견 충돌? 이런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사업에 관련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의견이 안 맞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의견을 좀 이렇게 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것도 좀 의견이 안 맞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나도 좀 의견을 내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들을 때도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OJT 프로그램 중에서 발표를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일이 딱히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발표를 하면서 말하는 스킬이 좀 더 좋아진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진짜 무조건 한번 참여해봐라 라고 하고 싶은 게 이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업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궁금했던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참여하셔서 원하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AI가 사람들이 진짜 좋아서 오면은 후회하지 않을 회사인 것 같아요. GPU, CPU,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저조차도 이제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알게 됐거든요. 생문과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년 뒤에는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개발에 일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어플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Bring AI right on. Bring AI right on. Bring AI right on. 바로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팀에서 현재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팀에서 재학 중에 있습니다. 또 읽으면 돼요. 네, 또 읽으면 돼요. 생산부터 판매 아니죠? 다시 할게요. Bring AI right on.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투 안 해도 돼요? 너무 영혼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Bring AI right on. 바로.